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의 시장 동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월곡 주얼리산업연구소 리서치센터의 문현성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월곡 주얼리산업진흥재단과 연구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곡재단은 한국의 주얼리산업 발전을 위해 리골드의 이재호 회장님이 사비로 설립한 공익재단입니다. 2009년 설립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약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 장학 사업과 연구 학술 사업 그리고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단의 연구소는 국내의 유일한 주얼리 분야 산업 연구소입니다. 저희가 하는 주요 업무로는 주얼리 관련 정보와 자료 조사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정부기관과 업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한국의 주얼리와 다이아몬드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어서 글로벌과 한국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의 유통과 동향, 소비자의 인지와 구매 트렌드에 대해 끝으로 업계의 대응을 비롯한 향후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시간 관계상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의 및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또 주제 용어는 보석에 대한 국제기구인 ISO와 시부조, 미국의 FTC의 권고에 따라서 레버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와 우리말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로 통일하여 발표를 진행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한국의 주얼리 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이 휩쓴 상황에서 작년 한국의 주얼리 시장은 어땠을까요? 2020년도 기준 한국의 주얼리 시장 규모는 5조 4,117억을 기록했습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주얼리 시장 규모 약 2,086억 달러에 비해 비중이 높진 않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은 규모로 3위권, 또 세계 시장에서는 10위권 이내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국내 주얼리 시장의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는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6년을 정점으로 시장이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시장별로 특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얼리 시장은 크게 비예물 시장과 예물 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이 비예물 주얼리 시장은 전년 대비 0.6% 소폭 증가했고 예물 주얼리 시장은 2018년 대비 약 9.5%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얼리 소비 시장은 어떤 변화를 맛고 있는지 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혼인 인구의 감소입니다. 혼인 인구는 지난 10년 전보다 약 7만 쌍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웨딩 주얼리 시장은 약 30%, 금액으로는 4,686억이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신혼부부의 예물 주얼리 구매율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혼인 인구 감소로 인해서 사실상 예물 시장의 감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밀레니얼과 Z세대로 불리는 새로운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령별로 나타나는 주얼리 구매 점유율에서 보듯 이미 지난 10년 동안 20대와 30대는 주얼리 소비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수입 럭셔리 주얼리의 성장세입니다. 한국의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주얼리 제품의 수입은 지난 10년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수입으로 인한 적자는 그 격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수출액은 2.1% 증가한 반면 수입은 무려 220%가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3대 주요 수입 럭셔리 브랜드의 매출은 지난 10년간 무려 258%에서 327%까지 성장했습니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온라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최근 조사 결과에서 온라인 주얼리 쇼핑몰의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0.2%가 증가하고 구매율은 15.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온라인 구매율은 조사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이제 온라인 구매 쇼핑몰의 그 구매율은 백화점이나 일반 쇼핑몰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국의 주얼리 시장은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은 첫 번째, 혼인 인구 감소로 인한 주얼리 소비 시장 감소 추세. 둘째, MZ세대로 대변되는 신소비 주체의 영향력 강화. 그리고 셋째, 수입 럭셔리 주얼리 시장의 확대. 넷째로는 온라인 시장 등 유통시장의 변화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한국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의 유통 현황을 알아보기에 앞서 글로벌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과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영어 명칭 레버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천연 다이아몬드의 생산은 광산의 노후화와 고갈로 매년 평균 5%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천연 다이아몬드의 생산은 전년 대비 20%나 감소한 1억 1,100만 캐럿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30년이 지나면 생산량은 지금보다 적게는 65%에서 많게는 90%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미미했지만 최근 세계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는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다이아몬드 시장의 3에서 4%를 차지하고 2035년도에는 1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의 생산은 양적인 면에서 확실한 상승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600에서 700만 캐럿이 인도,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되었습니다. 특히 고품질의 레버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가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 생산되어 소비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는 시중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엔트호프 세계 다이아몬드 센터와 베이닝 컴퍼니가 발표한 글로벌 다이아몬드 산업 2021에 따르면 레버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는 시장에서 가격이 꾸준히 하락하여 도매가격은 천연의 약 20%, 소매가격은 3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레버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대형 주얼리 기업들의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전문 기업인 드비어스가 투자한 라이트박스를 포함하여 판도라, 스와로브스키 등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비어스는 전략적 관점에서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은 보호하면서 레버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앞선 생산 기술과 가격 경쟁력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동향, 소비자의 인식, 그리고 유통 트렌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의 수입량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연평균 9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300만 달러를 넘어서 그 기록은 경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인 수입을 제외하고도 유입되는 양이 적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클 것입니다. 주요 수입국은 인도와 홍콩입니다. 여기 유통량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에서 천연 멜리 다이아몬드에 몰래 섞어 유통한 합성 다이아몬드가 크게 문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 감정연구소는 신속하게 감별 장비를 도입하고 무료 감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4년 동안 약 130만 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감별해서 17,000여 개의 천연에 섞여 있는 합성 다이아몬드를 검출했습니다. 근래에는 고의적으로 합성을 천연에 섞어 유통하는 행위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업계와 SJC 감정연구소가 잘 대처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에 주로 유통되는 그 크기를 살펴보면은 멜리 다이아몬드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캐럿 미만이 약 20%, 캐럿 이상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부 이상 캐럿 플러스까지 감정서를 첨부한 나석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유통 가격을 살펴볼까요? 한국에서 레버로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유통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평균 도매 가격은 32%, 소매 가격은 51% 수준입니다. 이 저렴한 가격은 합성 다이아몬드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도매 가격이 20%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면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연구소에서는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합성은 향후 천연 다이아몬드 주얼리 시장의 22%, 큐빅 주얼리 시장의 35%를 대체할 것으로 봤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CG, 큐빅 주얼리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이나 됩니다. 조만간 이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가 이 두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게 되면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은 독립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현재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국내 합성의 소매 시장 규모는 약 35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시장의 약 3.5% 정도입니다. 그러나 연구소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 규모를 전문가의 의견과 수입량, 연평균 성장률 등으로 추산한 결과 10년 후에는 2170억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2020년 저희 연구소가 전문 리서치 기관인 한국갤럽과 같이 한 소비자 조사에서 37.2%의 응답자가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여성과 30대, 40대의 경우에는 모두 40%대를 넘었습니다. 또 웨딩 주얼리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웨딩 주얼리로 합성 다이아몬드를 구매하겠다는 의사가 40.4%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웨딩 시장의 가장 큰 잠재 고객인 20대는 46%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실 다이아몬드 업계의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로 합성 다이아몬드는 소비 계층에 맞는 마케팅과 프로모션이 따라주면은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MZ세대는 이미 소비 인구의 40%를 넘어섰습니다. 이들의 소비 트렌드는 온라인 시장과 친숙하고 환경, 노동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소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전 세대에 비해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구매하는 것도 매우 개방적입니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는 합성 다이아몬드로 만든 기프트, 패션 주얼리뿐만 아니라 일부 파인 주얼리 시장을 포함하고 데미파인 주얼리로도 폭넓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합성 다이아몬드가 판매되는 소매시장 유통 채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채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주얼리 전문 프랜차이즈. 둘째, 합성 다이아몬드로 만든 주얼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업체. 셋째, 웨딩 주얼리 전문 업체. 그리고 주얼리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먼저 주얼리 전문 프랜차이즈는 전국에 8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지고 있는 유통 채널입니다. 20대와 30대의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패션 주얼리 제품을 주로 팔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로 두 개의 주얼리 프랜차이즈 그룹이 300여 개의 매장에서 합성으로 만든 패션 주얼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가격대를 강조하고 다양한 기프트와 패션 주얼리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의 반응에 따라 물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합성으로 만든 주얼리를 주로 파는 전문업체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중심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제품뿐만 아니라 하이 주얼리에도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숫자나 규모 면에서 크진 않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다고 평합니다. 세 번째, 웨딩 주얼리 전문 업체는 천연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지만 일부 업체의 경우 선별적으로 저렴한 예산에 맞는 웨딩 주얼리를 찾는 고객들에게 합성으로 세팅된 주얼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웨딩 커플이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로 만든 웨딩 주얼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면 한국의 다이아몬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유통하고 있는 이커머스입니다. 이 오픈마켓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합성 다이아몬드, 레버로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L다이아, 랩다이아 등 잘못된 영어를 써서 천연으로 속여 팔거나 모이사나이트 같은 유사품으로 판매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장세에 따라 레버로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의 유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지만 그에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도 따라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주얼리 업계는 이러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될까요? 먼저 살펴본 한국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을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다양한 상품과 유통 채널로 시장을 확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구매력을 가진 MZ세대를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확장되고 마지막으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천연과 큐빅 주얼리 시장의 일부를 대체하는 독자 시장을 형성하고 전체 주얼리 시장의 4%까지 점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간 이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는 합성 보석과는 달리 업계와 소비시장에 많은 영향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고는 최근 들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업계가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세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국내 다이아몬드와 주얼리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입니다. 첫째로는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혼란한 용어를 표준화하고 건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국제 수준에 맞는 가이드를 마련하는 것. 두 번째는 판매자와 업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들이 세 가지입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이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 주얼리 산업진흥재단이 산하에 다이아몬드 시장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한국 다이아몬드 위원회를 2020년 1월 설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7개의 관련 기업 협회 연구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설립 후 작년 초 첫 번째 사업으로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정의 및 판매 가이드 규정을 ISO 15조 미국 FTC 등 국제 기준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또한 소매상들의 단체인 한국 귀금속 중앙회에서는 합성 다이아몬드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소비자와 소매상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캠페인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계속 이어진다면 매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국의 보석용 합성 다이아몬드 시장은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공존입니다. 기존의 다이아몬드와 주얼리 산업은 보호하면서 레버로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 시장을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 사장님. 그러면 그 한국의 레버토리 그로운 다이아몬드 그 현 시장에 대한 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그 외국에서 온 건데요. 한국의 그 다이아몬드의 수입세가 굉장히 높은지 알고 있는데 이 합성 다이아몬드의 그 수입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행히도 2015년, 2018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서 개별 소비세와 그 관세가 인하 조치 또는 그 나석에 대해서는 그 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만약에 합성 다이아몬드나 천연 다이아몬드를 수입을 하더라도 농특세와 부가세를 포함해서 1.1% 정도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없게 돼 있죠.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요. 그 소비자들의 그 laboratory grown diamond에 대한 인지도인데요. 그 통계 조사를 하셨다고 되었는데, 그 제가 지금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높은 수치로 나와 있죠. 40%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날고 따랐는데 그 외국의 인지 외국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일본이나 미국 등 제가 미국이나 일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상 그 한국과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 조사라는 것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또 인지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30%에서 4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 매년 빠르게 홍보나 마케팅을 통해서 매년 빠르게 인지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 합성 다이아몬드에 대한 그 용어들이 굉장히 그 지금 여러 가지로 표시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계획이 있으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의 경우는 그런 법적 조치가 굉장히 그 많이 되고 있거든요. 만일 그 다이아몬드 그 주얼리를 소비자가 살 때 조금이라도 그 천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일 합성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문제거리가 되고 아주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런 KDC에 대해서 KDC에서는 그런 방침이 있으신가요? 네, 좀 전에 제가 그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주얼리 산업과 다이아몬드 산업 그리고 소비자한테도 영향을 크게 주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국내에서는 논의가 많이 되어 왔었고 다행인 것은 그 작년에 KDC가 제정한 법안도 이 가이드가 있었고 또 올해 들어서 그 단체장 협의회 같은 조직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올해 11월 달에도 이 사항에 대한 그 협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들이 좀 잘 진행이 된다면은 사실 제가 그 발표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신뢰하고 소비자가 신뢰하고 또 믿을 수 있는 그 제품들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앞에서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그 천연과 합성에 대한 명확한 구분 또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구매를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은 계속 돼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한국은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다른 국가들보다는 협력하고 협의하는 노력들은 좀 더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지금 그 laboratory grown 다이아몬드들이 그 다이아몬드 주얼리가 프랜차이즈에서 판매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브랜드들은 한국 브랜드인가요? 네, 한국의 그 패션 주얼리 브랜드로는 인지도가 매우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좀 많이 서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을 보는데 이게 지금 그 수입량도 굉장히 늘고 있고 또 유통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양이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입되는 양이 유통되는 양에 비례해서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적지 않은 그 소매상과 유통업체들이 판매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이커머스 쪽에서는 온라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 많이 그리고 무분별하게 현재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기에 그 외국 브랜드들이요, 판도라나 스와로프스키에서 그 합성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판매하고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 제품들도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나요? 수입되어서? 실제로 아직 가시적으로는 그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그 뭐 그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그 뭐 온라인 시장 이런 데서 그 직구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업계 내에서 자발적으로 수입을 한 제품을 디자인하고 또 그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그 고유의 채널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하는 것들은 지금 속도가 계속 늘어나고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 질문은 한국 지금 그 합성 다이아몬드 한국 현황 시장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지만 지금 현재 한국에서요 다이아몬드 테스트 인증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한국의 그 기준이 있나요? 4C에 대한 기준. 저한테 물으시는 건가요? 네. 국가 표준 기준은 그 KS 규정이 그 제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뭐 GI를 비롯한 그 국제 시장에서의 그 감정과 그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해서 오랫동안 정착이 돼 있고 다만 한국 내에서 그 감정에 대한 그 문제들이 지금 꾸준히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요 부분들은 뭐 각 감정원들마다 책임을 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우리가 뭐 그 감정 기준에 대해서 시장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지금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네. 그럼 이 그 감정에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감정 기준이 천연 다이아몬드와 합성 다이아몬드 감정 기준은 같습니까? 현재 저희들 제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원들이 고유로 합성 다이아몬드 감정과 감별을 시작을 했고 한국에서는 감정원들 고유의 감정 기준을 가지고 감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처럼 그런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초창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1부, 2부, 3부 이상 과거에 지난 몇 년간은 멜리 다이아몬드가 시장에 유통되면서 합성에 대해서 그렇게 그 공식적으로 감정에 관련된 문제는 없었지만 감별에 관련된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지금 올해 전후부터 이제 1부, 2부, 3부 같은 작은 사이즈까지도 감정서를 첨부해서 현재 유통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업계가 잘 협의를 해가지고 이 감정의 기준을 마련한다거나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우리 산업의 그 신뢰도를 추락하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해결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온 소장님, 아주 중요한 그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